저는요, 예. 원래 이제 키가 한 176 그랬는데, 원래 대학교 때는, 20대 때는 60kg대였어요. 말을 안 했구나. 네, 그랬는데, 이제 의사 되면서, 전공이, 뭐 수련이, 이제 이런 거 하면서 살이 계속 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올라가는 걸 제가 보면서 90kg까지 가니까, 그 다음에 이제 100kg 되겠네? 그러니까 안 되겠다. 거기서 이제 스톱을 하고, 이제 빼기 시작했습니다. 그 스톱이 됩니까? 필요해죠. 그러니까 이제 야, 이제 해야 됩니다. 대단하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다가 살이 그렇게까지 늘어나신 거예요? 그러면은 병원에 있으면서 대학병원에서 이제 당직하고 그러니까는 결국은 많이 먹는데 일단 불규칙하게 먹고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많이 먹고 잠을 잘 못 자니까 잠 못 자서 찌고 잠 안 잘 때는 또 야식 먹고 아이고 그러니까는 계속 살이 찌는 겁니다. 헐. 그렇게 해서 몸의 변화가 외형만의 변화가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원래는 이제 우리가 정상인의 공복 혈당은 100mg per dl 100인데 살쪄가지고 제일 심했을 때는 159 그러니까 거의 160까지 올라가는 이제 당뇨 기준을 아주 넘어섰었고 네. 혈압도 120이 정상인데 135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도라서 결국에는 이제 당뇨약과 혈압약을 이제 먹게 되는 이제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가 30대? 네, 30대. 네. 결정적으로 나 살 빼야지, 체중 관리 해야지 했던 아주 네. 좀 독특한 저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30대 후반 때 이제 그때는 종신보험을 드는 게 유행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종신보험을 나도 들어야지 그걸 들었는데 거길 들었더니 그 보험회사에서 다음날 사람이 파견 나와가지고 피를 뽑아갔어요. 아, 그렇죠. 네, 검사하죠. 피 뽑고 혈압 재보고 그래가지고 그런가 보다. 네. 오늘은 잘 나왔겠지 뭐 이제 그러고 있는데 다음날 아침에 네. 출근하자마자 보험사에서 전화 와가지고 귀하는 당뇨 고혈압 환자심으로 보험 가입이 거부됐습니다. 야. 귀하는 당뇨 고혈압 환자심으로 보험 가입이 거부됐습니다. 야. 30대. 네. 와. 네. 그리고 그냥 추후에 보험료는 어저께 입금했습니다. 그러고 와. 냉정하게 올려. 네. 그 정도면 아니면, 심각한 건데. 그럼요. 보험회사가 거부를 할 정도면 고혈압 당뇨가 심한 그렇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심화되는 걸 그제서야 알고 그때부터 살을 뺀 게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아니고 이제 고혈압 당뇨 약을 먹기 시작했죠. 먹었더니 초기니까 잘 조절은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혈당치와 이제 혈압이 이제 정상으로 약에 힘에서 돌아오니까는 그러고 또 안심하고 또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90kg를 찍은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왜 이러고 살아야 될까?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지금부터 10년 전입니다. 10년 전에 빼야겠다. 그러고 이제 뺀 거예요. 아예 그냥 작정하고 그때 시작을 하셨던 거죠? 네, 그럼요. 예. 그러면 얼마 만에 20kg래요? 20kg를 뺀 거를 그때 생각해 보면은 한 7개월 정도 걸렸어요. 7개월 만에 이제 20kg를 뺐는데 네. 중요한 거는 빼는 것도 어렵지만 그 뺀 몸무게를 2년 이상 유지하는 계속 맞아. 유지하는 거 예. 언제까지 유지하고 싶어? 난 계속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다면 평생 유지하는 거. 그래서 지금 어쨌든 지금은 10년째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 번도 여유 없이? 굉장히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예. 그럴 때는 그냥 다시 시작.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는 게 힘든 게 뺄 때만 다이어트 하는 게 아니고 네. 유지도 다이어트예요. 그러니까 이제 도중에 포기하거나 아니면 음식을 먹어야 될 하는데 그것을 이제 음식에 질려가지고 난 다이어트 쳐다보기도 싫어 저거 못 먹어 이제 그러면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네.